여흥도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나온 배설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옹진군이 올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화장실에서 빚어지는 문제인데요. 지난해 5억 원을 투입해 만든 주변 화장실은 관리 소홀로 인천시 감사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영흥도의 한 방파제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노란색 오물, 즉 소변과 대변이 뒤섞인 배설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근 옹진군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준공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정화조에서 나온 오물이 배수구를 따라 흘러나오고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이 적어 넘치는 건데 환경오염이 불가피합니다. 소변 물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걸러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그 정화조에서 그냥 바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개작자는 그 체험장이에요. 아, 이게 체험장이에요? 네. 그 체험장에 바로 지금 이물들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옹진군은 지난해 이미 5억 원을 들여 주변에 120제곱미터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반, 그러니까 한참 점심시간인데요. 이 타이머로 화장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보겠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기다리길 10분. 화장실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산 낭비 지적을 받습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너무 많은 이용에 대한 그런 수치 계산도 안 하고 무작위 이렇게 상심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놓은 즉설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는 올해 감사를 통해 5억 원짜리 공중화장실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뒤에도 개선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1억 5천만 원짜리 화장실을 하나 더 지었는데 또 관리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옹진군은 주변 상인들의 요구로 화장실을 하나 더 짓게 됐다면서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 배설물이 넘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상 업무는 탄력을 사용하고 뭐 방문하는 사람들 탄력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된 거죠. 추가로. 원래는 그때는 그것 쪽으로 거기다 이제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단전적 운영하는 거로 당연히 큰 걸로 설치해가지고 했었는데 2년 새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한 곳에 두 개의 공중화장실을 지은 옹진군. 특히 5억 원짜리 화장실 길 건너엔 2000년에 지은 공중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TV로 두 뉴스 이영구입니다.